다음은 각교도 공동산 교회 목사님으로서 계획에다가 있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틀란타의 노인을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미국에서도 이렇게 노인날 행사를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노인에 대한 정조면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노인 공경상 사상도 높아지고 경로 사상도 향양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1세대로 많이 희생하신 노인의 노고를 인정하고 또한 바라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아직도 오지 못하신 분들 어디에서 정체되든지 안전하게 빨리 이 자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저 민수정 이사장님으로부터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수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갑자기 한 10여 년 동안, 지난 10여 년 이상을 함께 해오시고 봉사를 아낌없이 해오셨던 나상호 회장님이 문득 떠오르면서 온몸에 전율을 입고 있습니다. 너무나 호흡적이었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훌륭한 일을 묵묵하게 해오고 싶던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노인으로서의 존경받고 우리가 따라야 될 복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또 더군다나 한국이 아닌 미국 땅에서 노인의 행사를 맞이하면서 여기에 일세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세로서 뿌리를 내리는 족보를 내리는 일세들이옵니다. 특별히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언어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 여러가지 기타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속에서 잘 이겨내오신 어른들이시라는 생각에서 특별히 어디서나 존경을 받고 또 모범이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경을 받는 대상으로서 우리의 의무도 따르고 우리가 늘 모범이 되고 어른으로서 존경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후손들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더욱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노인의 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즐겁고 뜻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틀란타 총영사님의 축사가 있으신데 오늘 앞에 총영사님이 축사 중이셔서 박유리 영사님이 대독하시겠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때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애틀란타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틀란타 총영사관 차선표 총영사입니다. 제 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인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밤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서늘해졌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기침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애틀랜타 한인 사회는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 한화, SK와 같은 한국 대기업의 진출로 미국의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들도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를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협력으로 이 지역의 한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의 스몰 비즈니스, 우리 한인 비즈니스 또한 다양한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한인 인구가 몰리고 있고 제가 듣기로 이금방에 한인 교회만 300개가 넘는다고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애틀랜타 한인 사회는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쪽 지역의 자랑거리인 것 같은데 이 도라길부터 수왕이까지 보시면 다른 대도시, LA나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한인 비즈니스 컴플렉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부터 의료기관, 식당, 커피숍, 약국, 문화센터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한글 간판으로 다 있는 게 너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애틀랜타 한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장점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살아오신 여기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분들께서는 아까 우리 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척 1세대, 이 1세대로서 경험하신 삶의 경험을 우리 젊은 차세대 동포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민족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만수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말씀을 우리 형사님 잘해주셔가지고 흘러드려놓는데 오늘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노인회 회원분들이 특히 애틀랜타는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산으로서 큰 나무로서 이 거대한 뿌리를 만들어내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존경과 항상 애틀랜타를 만들어낸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노인의 회원분들이 항상 우리 사회 모범이 되어주셨기에 우리 사회 번영을 애틀랜타 사회 번영을 위해서 서로 우리 전 동포들은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과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이 동네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나 사장님. 자, 이리와. 이게 제 삶의 재미가 없어. 자, 여기 서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는 선거를 받았는데 리장에서 이국자 사장님께서 독감이로 인해서 못 나오신다고 저한테 큰 부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홍길 한인회장님한테 그리고 김윤아 참기름 대치마트 대만의 참기름 사장님 큰 부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